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대통 달갱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 달갱에 또 큰 대품들도 아주 많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통 달갱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세일은 하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죠. 그리고 카드는 20% 할인 혜택이 되고요. 택배는 1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또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전에 이 아이들 꽃이 정말 예쁘다고 진달래꽃 같죠. 다육이 꽃 중에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네요. 이 아이들 제가 그 후로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 또 몸값이 상당히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육이들은 이 입장도 크잖아요. 이렇게 다육이도 크고 목대도 아주 굵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꽃을 보고 꽃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잘라주면 안 되겠죠. 꽃을 본 다음에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생장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꽃대도 잘라주면 여기에서 자구들이 또 많이 번식을 하겠죠. 이 아이들 꽃 한번 자세히 볼게요.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이 아이들이 꽃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피나 봐요. 두 개씩 올라오는데요. 진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도 만만치 않게 예쁘네요. 육이 종류 중에서 이렇게 야생화처럼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가 드문데요.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시스단티 크란티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 아이들 찾아보니까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름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꽃대를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오셔서 이제 품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 하나 보면은 나무 같아요. 이 아이는 입장도 크면서 어묵나무처럼 아주 굳게 되어져 있네요. 예쁘죠? 꽃만 봐도 예쁩니다. 또 오늘 대품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네요. 대품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 아이들 너무 인기 많잖아요.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샐러드라든가. 이 아이도 이렇게 이런 화분에 주물럭 화분, 이런 화분에 이렇게 크게 심겨져 있답니다. 완전 대품이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큰 대품들이 또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살짝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로즈라는 아이인데, 예쁘게 물들었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 요즘 많이 나오죠? 이 아이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색감도 이 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네요.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 갈색으로 많이 물드는데 이렇게 또 빨갛게 물든 아이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큰 아이들이 또 새로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상악이라는 아이의 상악 철화 같은데요. 이 아이도 상악, 쌩얼하고 상악, 이 아이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네요. 이 아이가 가격은 5만원 하고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이 아이들 직접 보시고 데려가시면 훨씬 더 이익이겠죠. 오시면 30% 할인 혜택이 되니까는 이 아이들 또 오셔서 품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우가 완전히 물은 안 들어져 있지만 이 아이 이렇게 큰 대품이네요. 철화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가격 3만원 하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조금 멀리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들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면 상악 철화가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와, 프리메라 철화. 프리메라 철화예요. 와, 이 아이들 생얼도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철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나 봐요. 생얼도 있으면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대품이 있고요. 이 아이 또 대품이 여기 또 있네요. 엄청나요. 엄청나. 목질화 좀, 목대 한번 볼게요. 목질화 좀 어떻게 되어져 있나. 고목나무예요.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묶여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목대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얼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잔잔하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 대품이랍니다.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대품이 들어와져 있고요. 부엔티아도 이 아이들 전에도 가격 조금 3만 원? 이 아이 3만 5천 원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새로 들어와져 있어요. 부엔티아 앞전에는 금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금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완전 이렇게 대품으로 크더라고요. 목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적심을 해서 여기에서 자구들이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블루 클라우드인데요. 블루 클라우드라는 아이가 많이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는 머니 메이커 금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이 아이는 조금 더 굳혀져야 할 아이네요. 이 아이 이렇게 있어요. 부엔티아 이 아이가 가격은 8만 원 하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답니다.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이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목대에서 가운데 잘랐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토피어리처럼 쭉 목대를 따라서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형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노제트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큰 아이가 또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는 레몬노즈일까요? 철아일까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아미스타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아이도 한몸일까요? 한몸이라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잡혀 있을까요? 아미스타도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6만 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또 가격은 똑같은데 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 몸이 있으면서 삥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많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6만 원 하고요. 홍치아 철아가 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입고가 또 되었어요. 가격은 3만 원 하거든요. 이 아이 이렇게 3만 원 하는데 홍치와 철아 또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 여름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물은 아직 빠지지는 않았네요. 요즘은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또더 예뻐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성장을 하면서 빨간 색깔이 있답니다. 홍치와 철아 이 아이들 또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철아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홍치와 철아를 소개해드렸죠. 큰 아이들 소개해드렸는데 홍치와 철아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모종 포트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대는 굳혀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철아예요. 너무 귀엽죠? 가격 8,000원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나와져 있어요. 홍치야, 이렇게 빨갛게. 어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철아라서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네요. 생얼이 있으면서 철아는 다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8,000원이고요. 이 아이 치아와 엔시스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고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알소토니가 몸값이 조금 있는데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알소토니 제가 좀 전에 꽃을 보여드렸죠. 그 아이하고 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알소토니도 백화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백화하고 적화하고 이 입장이 길고 짧고 이런 거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지금 꽃이 피지 않아서 이 아이가 백화인지 적화인지 적화일까요? 백화 너무 하늘하늘하게 꽃이 너무 예쁜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적화인지 백화인지 적혀 있지는 않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구근이 있으면서 가격도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은 몸값은 거한 아이들인데 꽃대가 많이 올라와져 있네요. 집시금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들어와 있어요. 외두는 아우 색감 예쁜 아이들 들어와 있죠. 이 아이들 기본 사각 1분의 2 정도 채워진 아이들이에요. 크기는. 그래서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샹그릴라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빨갛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18,000원 하거든요. 샹그릴라. 이 아이들은 묵은둥이라서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수영이 다르는데 아우 예쁘죠. 이 아이들 화분 선택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이 아이가 클라우드라는 아이예요. 블루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레드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아이들도 보면은, 오랫동안 묵은둥이라서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나 봐요. 이 아이 이렇게 수영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도 적심을 해서 이렇게 투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마사를 채워야 될까요? 아우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라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 봐요. 목대는 다 이런 식으로 꿀벅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노제트는 큰데 아직 조금 물은 들들었어요. 위치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물이 안 든 게 아니라 이제 햇빛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그렇겠죠. 목대는 뭐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꿀벅지거든요. 노제트도 작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더 물이 들어져 있고 이 아이들은 얼굴이 살짝 크고요. 아우 이 수연 좀 보세요. 또 수연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수연 이 아이 가격은 5만원 하네요. 프릴 수연. 이 아이 얼굴 프릴 수연이었죠. 프릴 수연에 이 수연하고 같이 섞여져 있나 봐요. 이 아이 생얼하고 이 수연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프릴 수연이 생얼 이렇게 큰 아이가 있으면 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5만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줄리아나가 이번에 이렇게 작은 포트에 사각 기본 사각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줄리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아나 얼굴하고는 살짝 다른 듯 하는데요. 아이들 줄리아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4,000원 하고요. 레드 와인도 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살짝 빠지는 듯 하더니 오늘 오니까 이렇게 또 물이 빨갛게 들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살짝 분갈이 해서 조금 큰 데다 하면은 제건 이보다 더 훨씬 컸더라고요. 달맞이도 가격은 4,000원. 이 아이들 아유 너무너무 통통하죠.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버글버글이고요. 가격은 4,000원. 버글버글. 바글바글이 더 낫겠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이 아이들도 있고요. 블랙팬더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짝 더 굳혀지고, 이렇게 묵은둥이 되면은, 이렇게 물이 드나 봐요. 이 아이들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끝 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비우 항상 소개해드리죠. 아비우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해요. 노제트는 뭐 5cm 미만으로 다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이렇게 살짝 눈대리 꽃보다 조금 진하면서 꽃대는 그렇게 크게 길게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꽃이 예쁘네요. 이 아이도 꽃을 보고 나서 이 아이도 꽃대를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펄빈이라는 아이가 또 들어와져 있어요. 펄빈도 알사탕 같지는 않지만 그런 계통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사탕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동글동글한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언뜻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7,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어차피 두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도 자구를 많이 품어줄 아이들이에요. 펄빈 7,000원 하고요. 애플파이도 있어요. 애플파이는 뭐 항상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미울 야이들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잖아요. 미울도 살짝 몸값은 있는 아이들이죠. 야이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오데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데트가 굳혀지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보다는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얼굴은 작아지고 색감은 살짝 농축된 듯 하면서 색감이 진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이핑크도 항상 소개해드리죠. 에이핑크도 이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살짝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 나오시면은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는 있고요. 이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 또 두수가 작으면 로제트가 크겠죠. 이렇게 두수는 다 틀려요. 이 아이들도 보니까는 이렇게 자구를 조금 많이 내주는 아이인가 봐요. 알사탕도 이 아이들 많이 굳혀진 것 같아요.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올 때 푸릇푸릇하게 초록색이었는데 이 아이들 많이 굳혀지면서 약간은 핑크색이 돌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제 더 굳혀져서 따글따글해지겠죠. 이 아이들도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이 아이들은 살짝 덜 굳혀졌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굳혀지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일시적으로 똑같이 나오면서 가격도 똑같이 다 2만원씩 하더라고요. 퍼플 미니마라는 아이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퍼플 미니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퍼플 미니마는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 아이도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되나요? 이 미니마. 미니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플 미니마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제트는 작아요. 그냥 미니마처럼 생겼는데 이름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색감이 나중에 좀 일반 미니마하고는 색감이 좀 다른가 봐요. 이렇게 살짝 물든 아이들 보면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노제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쑥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종류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답니다. 가격은 이 아이들 10,000원 하고요. 줄리아나 핑크라는 아이 이 쌩얼이에요. 이 아이들 줄리아나 핑크 철화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이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 색감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은 쌩얼 2두나 3두로 거의 다 2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조금 특별하죠. 이 노제트의 입장에 약간은 솜털식으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약간은 털이 송송송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고요. 이 아이 보니까 사과, 이 아이는 사과꽃이 아니라 살구꽃이네요. 이 아이 사과꽃이 아닐까요? 살구꽃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사과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과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들 가격 10,000원 이렇게 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고요. 카카오 팁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거 아시죠? 카카오 팁스 외두로 조금 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모종포트에 작은 아이들이 나오면서 달달 굳혀서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가격은 조금 하죠. 가격은 8,000원 하네요.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블랙탄도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블랙탄은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 아이들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가는 아이들인데 블랙탄이 다른 데도 보면은 이런 색감도 나오더라고요.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진한 색감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빨간 색감도 나오고 이 아이들 블랙탄이에요. 이렇게 빨간 색감도 같이 섞여져 있고요. 마르셀인데요. 마르셀 5,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층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가격 5,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통 다육에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큰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